여러분 주문을 한번 걸어봐요. 오른발 안쪽 체중 왼발 스윙 겐지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겐지 프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30m 이내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레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이 그린 주변 어프로치가 얼마나 중요한지. 프로와 아마추어가 가장 타수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린 주변 어프로치 숏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내가 어프로치를 잘하기 위해서 공을 높이 띄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높게 치면은 그 공이 잘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높게 띄어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굴려야 더 쉽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이유는 어프로치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내고자 하는 거리를 일정하게만 보내줄 수 있다면 그린 주변 어디서나 파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저기 오렌지 공을 하나 갖다 뒀고요. 저게 홀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제가 공을 두 개 준비해왔는데 하나는 좀 높게 던질 거고요. 그리고 하나는 좀 낮게 던질게요. 제가 한번 높게 한번 이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. 네,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. 자, 이제 한번 낮게 그냥 굴러볼게요.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높게 던지려고 하는 순간 이 거리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우리가 어프로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드레스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, 두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. 첫 번째는 바로 볼 위치. 공 위치는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운블로우로 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무게중심인데요. 이게 스윙이 작다 보니까 우리 체중이동이 이렇게 옆으로 많아지면은 탑볼 뒷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어프로치 하다 보면은 탑볼 뒷땅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이게 몸의 움직임이 많으면 안 돼요. 스윙이 작을수록 몸도 굉장히 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무게중심을 저 왼발 쪽에 50대 50이 아닌 좀 60대 40 왼발 쪽에 약간 좀 쏠려 있는 느낌.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%를 내가 들었을 때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임팩트 때도 유지, 폴로스루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몸에 체중 이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어드레스를 이제 알려드렸는데요. 하나는 이제 공 위치 오른발 안쪽에 두는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몸 움직임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 체중을 좀 왼발에 두고 쳐야 된다. 자, 이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어프로치 50%는 성공을 한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공 하나 쳐볼게요. 자, 오른발 안쪽, 체중 왼발. 왼발, 왼발. 네, 왼발 끝까지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. 네, 자,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른발 두고, 체중 이동이 있으면 안 되죠. 왼발 두고, 왼발, 왼발. 체중이 끝까지 왼발 쪽에 있는 거예요.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, 이거는 다 잘하는데 치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손목을 돌리면은 안 되는 이유가 이 어프로치가 항상 매번 들어갈 때 일정한 스핀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내가 떨어뜨리는 지점을 정확히 떨어뜨렸는데 어떤 공은 좀 많이 굴러가고 어떤 공은 또 스핀 먹어서 또 서버리고 이러면 또 어프로치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이 손목을 돌리면은 스핀량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목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이 클럽 페이스 면을 한번 보세요. 네, 클럽 페이스 면이 계속 타겟 방향으로 유지를 하면서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자, 공 오른발 안쪽, 체중 왼쪽, 손목 돌리지 말고 클럽 페이스 유지하면서 지금 보이시죠? 다시 한번. 자, 오른발 안쪽, 체중 왼발 60%, 그리고 클럽 페이스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치면은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. 네, 제가 그래서 이 30m 이내 어프로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. 자,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. 공 위치 오른발 안쪽, 그리고 체중은 좀 왼발, 왼발 백스윙 왼발, 임팩트 왼발 계속 끝까지 유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세 번째,
가장 중요한 거죠. 손목을 돌리지 말고 이 클럽 페이스가 계속 목표를 향하게 돌리지 말고 손목을 안 쓰는 거죠.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면은 갱신하게 어프로치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겐지 프로는 다음 레슨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